10여 년 전쯤에 제가 어떤 잡지에서 역대 베스트셀러 작가 순위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제가 좋아하는 하루키가 지금까지 하루키의 책이 전 세계에서 1억 권 넘게 팔렸다. 그 잡지에서는 그걸 1억 권 클럽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뭐 1억 권이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뭐 그때 봤던 1억 권 클럽의 뭐 귀염 미소나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런 작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맨 꼭대기에는, 그 순위표의 맨 꼭대기에는 두 사람의 작가가 있었는데, 네, 한 명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조앤 롤링이었고, 또 한 명은 네, 바로 이 스티븐 킹이었습니다. 보니까 그 두 작가는 3억 권 클럽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3억 권 넘게 팔린 거죠. 소설가가 소설을 한 권 팔면 인세가 보통 천 원 정도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3억 권이면 계산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아, 3천억이라는 계산이 네, 나왔죠. 단지 미국 작가이고 우리 취향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 있는 작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유혹하는 글쓰기를 골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소설가의 이야기를 네, 한번 들어보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본격적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작가로서 자신의 어떤 삶에 관한, 아, 내가 어떻게 작가가 되었나 하는 자신의 어떤 정기적인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고, 뒷부분은 스티븐 킹이 생각하는 창작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앞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죠. 스티븐 킹은 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자랐는데, 보면 어머니가 두 형제를 키우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세탁부라든지 뭐 청소부라든지 좀 이렇게 험한 일들을 하시면서 두 형제를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스티븐 킹은 어려서부터 소설 읽기를 좋아했는데, 주로 이제 스티븐 킹이 좋아했던 장르가 공상과학 소설이나 뭐 공포 소설 종류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의 소설을 어렸을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재밌죠. 그러니까 뭐 공상과학 소설이나 뭐 공포 소설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도 그런 소설을 쓰지는 않잖아요. 일단 첫 번째, 아, 역시 작가가 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조금은 다른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소설가는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뭐가 됐건,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이성이 있을 때 마음만으로 그 사람과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먼저 말을 걸어야 되는데, 역시 이 스티븐 킹은 자신이 공포소설이나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런 시작을 했었다. 이 시기의 이야기 중에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은 장면은 이런 겁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종류의 잡지들을 사서 보면서 그런 글들을 읽다가 자기도 한번 써본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잡지에 투고를 한 거예요. 원고를. 옛날이니까 당연히 뭐 이메일 같은 게 아니라 원고를 출력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잡지사에 보냈겠죠. 그런데 그 잡지사에서 이제 원고를 이제 거절하는 편지를 받은 겁니다. 뭐 편지는 건 아니고 원고를 돌려줘야 되니까 스티븐 킹네 집으로 반송을 한 거죠. 반송을 하는데, 그냥 반송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그 잡지사의 이제 편집자가 간단하게 쪽지에다가,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세요, 뭐 이전 정도의 뭐 인사말을 써가지고 네, 반송하는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스티븐 킹은 여기서 거절하는 쪽지를 보고 너무 네, 기뻤던 거예요. 이게 좀 저희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스티븐 킹은 이 거절 쪽지를 받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소설을 써가지고 여러 잡지사에 투고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신의 원고가 반송되어 왔겠죠. 그러면 그거를 스티븐 킹이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그 방에 못이 많이 박혀 있었잖아요. 뭐 옷걸이로도 쓰고 뭐 아무튼 뭘 걸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못이 많이 박혀 있었는데, 스티븐 킹의 이제 방에도 못이 하나 박혀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출판사에서 거절한 그 쪽지를 거기다가 꽂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못이 꽉 찬 거예요. 그 못이 꽉 차가지고 스티븐 킹이 무슨 짓을 했냐면, 철물점에 가가지고 철물점 주인 아저씨한테 이 철물점에서 가장 긴 못을 달라고 해가지고 가장 긴 못을 사와서 그것을 못을 받고 또 거기다가 또 그 거절 쪽지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스티븐 킹은 계속 했던 거죠.
거절당하는 걸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읽으면 우리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 같으면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거절당할까봐 그 원고를 아예 보내지도 못했을 텐데, 이 스티븐 킹은 그 거절 쪽지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계속해서 그 거절 쪽지를 받으려고 원고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그 제가 가장 자주 써먹는 명언이 있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스티븐 킹은 어린 시절부터 글에 대한 재주도 있었겠지만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재밌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렇게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책에서 인상적인 두 번째 에피소드는 스티븐 킹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스티븐 킹은 이제 공장형 세탁소에서 일을 했고 아내는 이제 배스킨 라빈슨 이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던 시절이었는데, 그 공장형 세탁소가 어떤 거냐면 대형 병원이나 뭐 대형 호텔, 뭐 대형 식당 같은 데 이제 세탁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한 거죠. 근데 보면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병원 같은 데는 피도 많이 묻고 뭐 식당에 음식물도 많이 섞이고 이래가지고 뭐 그 세탁물에 막 구더기 같은 게 막 들끓는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열기가 심해가지고 그 일사병 같은 데 걸리니까 이제 막 소금 정제라고 하죠. 소금을 먹어야 하는 뭐 그런 이제 아주 험한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수입은 보잘 것 없었겠죠. 근데 그런데 그때도 스티븐 킹은 그렇게 고된 일을 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와서 항상 소설을 썼답니다. 저 같으면은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스티븐 킹은 오히려 이 집에 돌아와서 소설을 쓰는 시간이 낮에 그 직장에서의 그 험한 일과 그 다음에 좀 아주 못된 상사들로부터 도망치는 위안거리로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스티븐 킹에게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뭐가 될 사람은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시절의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고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닥쳤는데, 그 돈이 없어서 막 걱정을 하는 그 젊은 부부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 초기 대표작이 캐리라는 작품인데, 그 캐리가 그런 이제 세탁소 같은 데서 일하면서 열심히 썼던 소설인데, 그 캐리라는 작품이 인기가 좀 있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우리가 잘 아는 펭귄북스, 뭐 펭귄북스 이런 데 이제 전집에 포함이 되면 뭐 상당한 이제 판권을 받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이의 이제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캐리의 판권으로 20만 달러를 네, 받게 되었다, 당신이. 이런 전화를 받은 거죠. 뭐 20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도 뭐 한 2억 몇천 하는 정도의 고액인데, 뭐 당시 80년대 초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액수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작가들, 성공한 작가들을 볼 때 그 작가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책을 보면 그 작가가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는 동안 스티븐 킹은 아무리 힘들어도 네, 글을 쓰는 걸 포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그의 아내도 끝까지 네, 스티븐 킹이 글을 쓰는 걸 응원해줬다라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거기까지 도달하게 됐는데,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장면이 재밌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네, 이제 집에 아내는 없었는데 전화를 받고 스티븐 킹은 이제 울면서 이제 막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뭔가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거리를 막 헤맸는데, 결국 이제 드럭스토어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아내를 위한 헤어드라이어 하나를 샀답니다. 아내를 위한 선물을 사고 아내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헤어드라이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스티븐 킹이 이제 그런 내가 판권, 캐리의 판권으로 20만 달러를 받게 됐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아내한테.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자신들의 굉장히 초라한 그 집을 둘러보면서 아내도 하염없이 이제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 또 심지어는 그렇게 성공한 작가가 된 지금도 아마 지금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제 술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스티븐 킹도
그 술하고 마약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작가인데, 어쨌든 뭐 아주 힘들게 힘들게 그 중독에서 벗어났고, 마지막에 스티븐 킹이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예술가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이유는 예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약물과 예술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 하는 말로 내 자전적인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뼈 때리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스티븐 킹의 창작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들이 많지만 핵심만 간추려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스티븐 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슬쩍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름길도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독자들이 뼈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많이 읽었나? 읽은 건 조금 읽은 것 같은데 많이 썼나? 그럼 할 말이 없어지죠.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펼쳐보자면, 스티븐 킹은 개인적으로 1년에 한 7, 80권 정도의 글을, 소설을 읽는다고 합니다. 뭐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적은 양도 아니죠. 그런데 자신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아서 7, 80권의 책을 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스티븐 킹의 말에 좀 인상적인 게, 안 좋은 책에서도 더 많은 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안 좋은 책들이라고 하면 약간 작가의 나쁜 습관 같은 것들이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 작가의 나쁜 습관들을 보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것을 따라야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따라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책에서도 많이 배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책은 당연히 자신이 이제 가고자 하는 목표를 더 높게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 하는 의욕을 이제 북돋아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평소에 좋은 문장들을 많이 보면 자기 검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스티븐 킹이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데, 작가가 되고 싶지만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글을 쓸 시간도 없는 사람이니까 깔끔하게 포기해라. 다음은 많이 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쓰지 않고 잘 쓰고 싶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연습은 하지 않으면서 경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일화가 하나 등장하는데, 기자들이 스티븐 킹한테, 스티븐 킹이 항상 너무 열심히 쓰니까 기자들이 스티븐 킹한테 질문을 한 거죠. 언제 쉬냐고. 그랬더니 스티븐 킹이 크리스마스 날하고 독립기념이라고 자기 생일은 쉰다. 그리고 나머지는 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죠. 스티븐 킹은 365일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 좀 디테일한 얘기들 나옵니다. 뭐 플롯이나 뭐 묘사나 뭐 등장인물의 창조나 대화나 뭐 주제나 뭐 수정, 가상독자, 자료조사, 뭐 창작교실에 참석하는 것의 효과, 뭐 출판사 구하는 방법까지 이런 이제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읽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발견한 건데, 저는 가끔 이제 소설의 묘사를 읽는 걸 좋아하면서도 가끔씩 근데 소설의 묘사라는 게 왜 필요하지라는 그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티븐 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설에 멋진 묘사가 들어가면 그 묘사를 통해서 독자들이 그 소설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지, 멋진 묘사를 보다 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게 소설의 탁월한 묘사 덕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조금 전문적인 얘기들도 글 쓰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